상어 올리. 베베 띵. 아야, 아픈 슈퍼히어로들을 치료해요. 어서 어서 오세요, 아기 상어 병원에. 아픈 곳이 어디든 샤샥 낫게 해줘요. 샤샥 샤샥. 레이저맨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네. 레이저맨 환자분, 제가 손잡아 드릴게요. 저를 따라오세요. 아야 아야, 눈이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야, 가야.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레이저를 많이 쏜 두 눈이 빨개졌네요. 많이 따가웠겠어요.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그동안 눈을 너무 많이 써서 눈이 빨갛게 변했어요. 그럴 땐 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따뜻한 찜질부터 해드릴게요. 이 팩을 올려보자. 어? 다 무찔러주마! 팩은 해적눈이었어. 다시 한번 선택해보자. 그럼 이 팩은 어떨까? 우와, 눈이 너무 따뜻하고 편하네요. 이제 눈도 따뜻해졌으니 눈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풀어줄게요. 저를 따라서 눈을 움직여주세요.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눈을 풀어봐요. 하나 둘 셋.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눈을 풀어봐요. 하나 둘 셋.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눈을 풀어봐요. 하나 둘 셋.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아직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안약을 넣어서 완전히 낫게 해드릴게요.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감사해요. 이제 다시 레이저 빔을 쏠 수 있겠어요. 따끔따끔 두 눈 깨끗하게 치료해요. 눈 튼튼 슈퍼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레이저맨 환자 치료 끝! 두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 너무 어지러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그동안 무거운 걸 너무 많이 들고 힘을 많이 써서 몸에 힘이 없나 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의사 아기 상어가 얼른 치료해 드릴게요. 몸에 힘이 없을 땐 역시 맛있는 걸 많이 많이 먹어야 해요. 여기 맛있는 음식 가득 가져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점점 힘이 나요. 다행이에요. 기운을 차렸으니 더욱 힘이 날 수 있도록 슈퍼 특급 비타민을 만들어 드릴게요. 윌리엄 간호사 선생님 부탁해요. 네.
비타민 완성! 너무 상큼하고 불끈불끈 힘이 솟아요. 마지막으로 힘이 없을 땐 충분히 자는 게 좋아요. 튼튼맨도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조금 이따 다시 올게요. 이야! 이제 원래대로 힘이 파워 충전됐어요! 감사합니다, 의사 아기상어 선생님! 어지러진 힘없는 몸 깨끗하게 나았어요. 몸 튼튼 슈퍼 튼튼 아기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달았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튼튼맨 환자 치료 끝! 세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야아야 심장이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너무 빨리 뛰어서 심장이 아픈 것 같아요. 빨리 치료해볼게요. 먼저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확인해볼게요. 네. 심장이 정말 빨리 뛰네요. 이럴 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어보는 것도 좋아요. 오일도 발라줄게요. 이 오일을 바르면 숨쉬기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질 거예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한 번 더. 이제 좀 진정됐어요. 심장이 또 너무 빨리 뛰어요. 이럴 땐 어떡하지? 아하!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하트맨! 하트우먼에게 사랑을 고백하세요. 하트우먼, 사실은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머, 저도요. 우와. 두근두근 뛰는 심장 완전히 났어요. 심장 튼튼 슈퍼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하트맨 환자 치료 끝! 모두들 아픈 곳이 깨끗하게 나아서 다행이에요. 이제 눈에서 레이저도 제대로 잘 나와요. 제 몸도 완전히 튼튼해졌어요. 제 심장도 이제 거뜬해요. 친구들! 그럼 다음 치료에도 함께 해줘.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아, 깜짝이야. 오늘은 뼈를 다친 친구들이 많아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기린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친구랑 싸우다가 목을 쿵. 아야, 내 목. 목을 많이 다치셨군요. 목을 댈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무리해서 들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나와 같이 치료할 준비 됐지? 아야.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자, 셋 세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런, 목뼈가 부러져서 뒤죽박죽이 됐어. 목뼈를 다시 맞춰보자. 크기와 색깔을 잘 보고 끼워줘. 그렇지. 좋았어. 응? 안 돼! 아야야, 내 목! 아, 죄송해요. 다시 집중, 집중. 자, 큰 것부터. 좋아, 마지막 뼈야. 야호! 목뼈를 다 맞췄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뼈가 잘 붙도록 붕대 감아드릴게요. 어떤 무늬가 좋을까? 좋아, 알록달록 무지개 붕대. 치료 끝! 빨주 노초 파남보! 멋쟁이 기린이야! 기다란 뚜루루뚜루 기린목 뚜루루뚜루 펴졌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무지개 붕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뻐요.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야, 날개가! 날개 날개가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는 이제 못 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뼈가 다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날개 쪽 뼈가 닳아서 없어졌어.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 받으면 다시 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그럼 먼저 수술할 때 아프지 않도록 스르륵 잠이 오게 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털을 밀자. 좋았어. 친구들, 이제 새로운 뼈를 끼워주자. 여기에 딱 맞는 날개뼈를 찾아줘. 이건 안 들어가네. 더 작은 걸 넣어보자. 어? 이건 너무 작은 걸? 으아! 뱀이었잖아! 야호!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상처를 단단히 꿰매자. 위에서 아래로 같은 숫자를 이어줘. 상처 꿰매기 완료! 마지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깃털을 꽂자.
완벽해. 어깨 수술 대성공. 독수리 뚜루루뚜루 쌩쌩쌩 뚜루루뚜루 날아요 뚜루루뚜루 수술 끝. 우와, 다시 날 수 있게 됐어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사냥을 하다가 바위에 쿵. 아야! 다리가 부러졌군요. 덜렁덜렁 다리가 덜렁거려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하다가 넘어지다니 너무 창피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빨리 치료해 드릴게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볼게요. 자, 찍습니다. 역시 다리뼈가 부러졌어. 부러진 뼈 조각을 맞춰보자.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됐어요.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호대와 붕대로 고정해드릴게요. 돌돌돌 붕대를 감자. 다 됐다! 마지막으로 목발을 맞춰드릴게요. 어떤 색이 좋으세요? 파란색! 제 무늬처럼 멋진 파란색으로 부탁해요. 오, 예. 역시 난 파란색이 잘 어울려. 티라노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다리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감사해요.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모두 치료가 잘 되어 다행이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완료! 다들 무슨 일이시죠? 도둑이 나타났어요. 내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내 금이랑 진주도 모두 없어졌어요. 내 책들도 몽땅 사라졌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도. 그리고 내 장난감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건 도둑상어 가족의 짓이 분명해. 도둑상어 가족? 네. 어젯밤에 감옥에서 도둑 상어 가족이 탈출했거든요. 도둑 상어 가족은 바닷속 최고의 악당들이라서 어서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해요. 도둑 상어 가족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소리? 색깔만 조금 비슷하지 눈빛부터 아주 얄밉게 생겼네. 그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줄무늬가 있답니다. 잘 기억했다가 찾아내야 해요. 친구들, 나 경찰 핑크폰과 함께 도둑 상어 가족을 잡으러 출동하자! 나쁜 도둑 상어, 어디로 도망쳤는지 몰라도 꼭 잡아내고 말 거야. 친구들, 우리 같이 도둑 엄마 상어를 먼저 찾아보자. 핑크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잘 기억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도둑 상어다! 잡아라! 어우, 핑크퐁! 나야 나, 엄마 상어. 나도 도둑 엄마 상어를 찾고 있단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자. 와! 진짜 엄마 상어였구나! 죄송해요. 네, 다시 한번 잘 찾아볼게요. 도둑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꼼짝마! 도둑 엄마 상어! 잡혔다! 제발 풀어줘! 다음부턴 안 그럴게! 내가 훔친 돈은 다 돌려줄게! 감옥은 싫단 말이야! 친구들! 여기에 도둑 아빠 상어가 자주 나타난대! 우리 같이 잘 살펴보자! 도둑 아빠 상어는 파란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겠지?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내가 망원경으로 한번 살펴볼게. 여기 있나? 여기엔 줄무늬 물고기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쪽에? 고래랑 문어랑 돌고래? 여기에도 도둑 아빠 상어는 보이지 않아. 도둑 아빠 상어는 여기 없나 봐. 우리 다른 데로 가보자. 으잉?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에이, 거짓말! 없었는데? 응? 정말로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어디? 아! 찾았다! 도둑 아빠 상어! 대단해, 친구들! 당장 이 문 열지 못해! 감옥은 지겹단 말이야! 수상해, 수상해. 여기 어딘가에 분명 도둑 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안 그래, 친구들? 우리 여기에서 도둑 할머니 상어를 한번 찾아보자. 도둑 할머니 상어는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지?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찾았다! 주황색에 검은색 줄무늬! 네 눈엔 내가 도둑 같아! 어? 아니, 미안해 호랑이야. 다시 한번 저기 꼬리가 움직인다! 주황색, 검은색 줄무늬! 도둑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도둑 할머니 상어! 응, 날 찾아내다니! 이번엔 내가 봐준 거야! 더 제대로 숨으면 아무도 날 찾지 못할걸! 응! 여기 어딘가에 도둑 아기 상어가 숨어있는 것 같아. 얼른 도둑 아기 상어를 찾아내자. 노란색, 검은색 줄무늬를 찾아내면 돼.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지 않아. 아하! 아이스크림으로 도둑 아기 상어를 유인하라고?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 맛있는 아이스크림.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내 거야. 저리 비켜. 잡았다. 안 돼.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워, 친구들. 친구들 덕분에 도둑 아기 상어를 잡을 수 있었어. 핑크퐁! 핑크퐁! 어? 핑크퐁! 여기 바다 위에 수상한 물건들이 떠 있어. 와서 한번 확인해줘.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어? 이게 다 뭐지? 왠지 여기 어딘가에 도둑 할아버지 상어가 숨어 있을 것 같아. 핑크퐁이랑 친구들이 한번 잘 찾아봐줘. 응, 알겠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잠깐! 누가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려서 여기까지 밀려 들어왔나 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얼른 죽자. 도둑 할아버지 상어는 여기 있는 것 같아. 조심조심 다가가 보자. 셋 세고 잡는 거야. 하나, 둘, 셋. 잡았다. 도둑 할아버지 상어 체포 성공. 날 가만두란 말이야. 겨우 물건 몇 개 훔친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별것도 없던데 이렇게까지 구울 일이야? 어서 이 문 안 열어! 열어줘! 우리의 소중한 물건을 갖고 가려고 하다니 벌을 받아 마땅해! 맞아! 이 나쁜 도둑 상어 가족! 다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더 강력한 자물쇠로 가둬놓을 거야. 고마워, 경찰 핑크퐁. 그래, 고마워, 핑크퐁. 네 덕에 우리 물건을 다 되찾았어. 고맙긴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어? 어? 도둑 핑크퐁? 도둑 핑크퐁 잡아라! 성공! 삐용삐용! 도둑 상어 가족을 찾아라! 사건 발생! 사건 발생! 요이요이호! 요이요이헤! 요이요이호호! 요이요이헤! 무슨 일이죠? 아기 상어 경찰관 마트에 도둑이 들었어요. 보석가게에도 체육관에도 도둑이 들었어요. 도와주세요. 윌리엄, 큰일 났어. 도둑 상어 가족이 모두 감옥에서 탈출해서 다시 물건을 훔치고 있는 게 분명해. 빨리 출동해야겠어. 윌리엄, 얼른 와! 빨리 출동하자! 윌리엄! 아기 상어! 출동 준비! 모자! 체크! 배지! 체크! 수갑! 체크! 출동해볼까? 올리,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이건 도둑 아기 상어의 웃음소리가 분명해. 분명히 근처에 숨어있는 거야. 빨리 찾아보자. 도둑 아기 상어 어디 있나?
여기 노란색 꼬리가 보여. 도둑 아기 상어가 분명해. 에이, 바나나였네. 어? 올리, 바로 여기야. 도둑 아기 상어, 꼼짝마. 날 절대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어림없지? 내가 이렇게 빨리 잡히다니. 도둑 엄마 상어 딘나 줄무늬 꼬리. 도둑 엄마 상어, 도둑 엄마 상어 딘나 함께 찾아봐요. 어? 저기 분홍색 줄무늬가 보여. 에이, 그냥 줄무늬 티셔츠였네. 올리, 이거 봐. 이 티셔츠 나한테 잘 어울리지 않아? 아휴, 윌리엄. 우린 지금 도둑 상어 찾으러 왔잖아. 쇼핑은 도둑을 모두 잡은 다음에 하자고. 좋아. 도둑을 다 잡으면 줄무늬 티셔츠부터 사야겠어. 어? 이번엔 도둑 엄마 상어의 줄무늬가 분명해. 깜짝이야. 얼룩말이 나타난다. 에이, 윌리엄. 설마 겁먹은 거야? 이건 그냥 인형이잖아. 아, 얼룩말 인형이었구나. 진짜 얼룩말인 줄 알았어. 휴, 빨리 도둑 엄마 상어를 찾아야 하는데 어디 있는 거지? 어? 저기 꼬리가 보여. 이번에는 도둑 엄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도둑 엄마 상어 꼼짝마! 어떻게 찾았지? 경찰 아기 상어는 절대 범인을 놓치지 않는다고. 도나다! 도둑 아빠 상어 딘나 줄무늬 꼬리. 도둑 아빠 상어, 도둑 아빠 상어 딘나 함께 찾아봐요. 저기 뭔가 보이는데? 금고 열쇠였네? 도둑 아빠 상어가 금고를 털어가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봐야겠어. 뭐야? 금고가 텅 비어있잖아. 도둑 아빠 상어가 금고를 모두 털어간 게 분명해. 빨리 도둑 아빠 상어를 잡고 사라진 보석들도 찾아보자. 파랑 검정 줄무늬? 도둑 아빠 상어 꼼짝마! 널 체포한다! 어, 그런데 보석이 하나도 없네. 도대체 보석들을 어디에 숨긴 거야? 내가 숨겨둔 다이아몬드는 절대 못 찾을걸. 두고 봐. 경찰 아기 상어는 훔친 물건을 모두 찾아낸다고. 윌리엄, 도둑 아빠 상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어줘. 내가 빨리 다이아몬드를 찾아볼게. 아, 올리, 걱정 마. 어? 저기 무언가 반짝이는데? 찾았다! 안 돼! 자, 절대 누가 훔쳐갈 수 없게 다시 잘 넣어놔야겠어. 윌리엄, 나는 체육관으로 가서 도둑 할머니, 할아버지를 잡아올게. 너는 경찰서로 가서 나머지 도둑 상어 가족들이 다시 탈출하지 못하도록 지켜봐 줄래? 윌리엄만 믿으라고. 안 돼! 내 다이아몬드! 휴, 이제 거의 다 찾았다. 도둑 할머니, 할아버지만 잡으면 미션 성공이야. 도둑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있나?
부한 검정 줄무늬가 보여. 도둑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노구공이 없네. 이건 뭐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어? 도둑 할머니 상어? 아야, 아파. 할멈, 아프면 안 돼. 어? 도둑 할아버지 상어? 둘 다 꼼짝 마, 체포한다. 안 돼. 우리가 잡히다니. 앞으로 절대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추가해야겠어. 이제 다시는 탈출할 수 없을 거야. 불안하다. 도둑 상어 가족, 너희가 어디로 도망가더라도 난 끝까지 쫓아가서 잡을 거니까 앞으로는 절대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경찰 아기 상어 윌리엄,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사라진 물건들을 다 찾을 수 있었어요. 천만에요. 앞으로도 마을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경찰 아기 상어를 찾아주세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 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도와주세요. 경찰관, 소방관, 정비공분들이잖아. 그런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빨리 치료해드리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경찰관님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도둑을 잡다가 다쳤어요. 거기서! 이마가 찢어졌군요. 따끔따끔 따가워 너무 아파요. 못된 도둑, 거의 다 잡았는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찰관님을 다치게 하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살펴봐 드릴게요. 상처에 세균들이 엄청 많아. 소독약으로 세균을 물리치자. 조금 따끔해요. 휴, 됐어요. 이제 상처가 잘 아물도록 연고 발라드릴게요. 친구들, 상처 위에 연고를 쭉 짜보자. 좋아, 상처가 가라앉았어. 마지막으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어떤 반창고를 붙여드릴까요? 삐용 삐용, 경찰차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삐용 삐용, 경찰차 출동! 찢어진 뚜루루뚜루 이마, 뚜루루뚜루 낫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불이 꺼졌어. 무슨 일이지? 어? 청진기랑 가방이 없어졌어. 겁도 없이 경찰관 앞에서 물건을 훔치다니. 당장 거기 서지 못해?
친구들, 도둑이 어디 숨었는지 같이 찾아볼까? 너 저기 있군! 샷! 잡았다! 의사 선생님의 소중한 청진기를 훔치다니! 여기요, 가방이랑 청진기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정말 최고예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불을 끄다 다쳤어요.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군요. 화끈화끈 아파요. 도와주세요. 불에 다친 상처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드리자. 열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어. 차가운 물로 부어오른 피부를 가라앉히자.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물집에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너무 따가워요. 아프지 않게 좀 더 살살 발라드릴게요. 네.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뜨거운 불을 끄는 시원한 물방울 무늬로 부탁드려요. 우와, 멋져요! 다리에 뚜루루뚜루 뜨거운 뚜루루뚜루 화상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지? 너, 지진이에요. 어서 책상 아래로 머리를 보호해요. 모두 괜찮으시죠?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휴, 덕분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꼭 기억할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망치가 팔에 떨어졌어요. 망치를 안전한 곳에 둘 걸. 아야,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빨리 살펴봐야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상태를 확인해보자. 자, 찍을게요. 역시 팔뼈가 부러졌어. 뼈 조각을 맞추자. 아야야! 조금만 참으세요. 아야! 잘 참으셨어요. 이제 뼈가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깁스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대고 이제 붕대를 돌돌돌 감아줘. 다 됐다! 다 나으실 때까진 팔걸이가 필요하실 거예요. 어떤 무늬로 드릴까요? 부릉부릉 자동차 무늬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망치에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팔뼈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어? 구급차 소리가 이상해. 고장났나? 고장난 차는 모두 제게 맡겨주세요. 뚝딱뚝딱 고쳐드릴게요. 자. 다 됐습니다. 우와! 구급 잠수함이 없으면 큰일인데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약속!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크앙! 공룡들이 아파요. 어서 오세요, 아기 상어 병원에. 아픈 곳이 어디든 샤샥 낫게 해줘요. 샤샥 샤샥. 첫 번째 티라노사우루스 환자분 들어가세요. 네. 아, 여기로 들어오세요. 아야아야 아파, 배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배도 가득 무시무시한 세균이 있네요. 저런, 상한 고기를 먹어서 뱃속에 나쁜 세균이 가득해요. 어서 이 세균들을 무찔러야 해요. 당장 나쁜 세균을 무찔러줘. 아하하하, 네, 그럼 치료해볼까요? 우선 뱃속에 어떤 세균들이 가득한지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어요. 흑자! 티라노의 배를 마구마구 아프게 해주마! 아프게 해주마! 아프게 해주마! 못된 세균들 때문에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어서 나쁜 세균을 무찔러야 해요. 착한 세균들의 도움을 받아야겠어요. 세균? 내 뱃속에 세균을 넣겠다는 거야? 아이, 걱정 말아요. 이 세균은 착한 세균, 바로 유산균이에요. 티라노의 뱃속에 나쁜 세균을 무찌르기 위해서 필요해요. 알겠어요, 의사 아기 상어. 야, 이 못된 녀석들! 감히 뱃속을 어지럽혀? 당장 없애주지! 우리를 없애겠다고? 어이없지! 야! 와! 야! 마지막이다! 야! 아! 안 돼! 나? 뱃속이 하나도 안 아파. 정말 고마워요, 의사 아기 상어. 말끔히 나와서 다행이에요. 꾸룩꾸룩 배탈, 유산균 먹고 나왔어요. 장 튼튼, 공룡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티라노사우루스 환자 치료 끝! 두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구구구구. 아야야, 뿔이 부러졌어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머리 위에 뿔이 모두 부러져.
아팠겠어요. 바로 치료해드릴게요. 우선 뿔이 얼마나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로 확인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다행히 뿌리까지 부러지지 않았어요. 뿌리 완전히 다 자라날 때까지 임시로 뿔을 붙여드릴게요. 그 전에 뿌리 부러져서 날카로운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줄게요. 쓱싹쓱싹 뚜루루뚜루 반들반들 뚜루루뚜루 접착제도 뚜루루뚜루 바르자! 이제 새로운 뿔을 붙여줄게요. 어떤 뿔이 좋을까? 강력한 악마 뿔이 좋아요. 그럼 악마 뿔로 달아드릴게요. 나는 악마 트리케라톱스다. 내 뿔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한번 보여줄까? 야, 이건 아니야. 유니콘 뿔을 달아줄게요. 유니콘 트리케라톱스가 됐어. 이대로 하늘 위로 날아갈래. 이것도 아니야. 그래, 저 뿔이 공룡 뿔이야. 힘이 솟아나는걸? 이게 진짜 트리케라톱스지. 뽀각뽀각 부러진 뼈 튼튼 뼈로 치료해요. 뿔 튼튼 공룡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트리케라톱스 환자 치료 끝. 세 번째 브라키오사우루스 환자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 목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목 구석구석 상처가 가득하네요. 나뭇가지에 긁혀서 상처가 났어요. 흉터가 생기기 전에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먼저 상처를 소독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오! 노랗게 변한 소독약을 닦아줄게요. 여긴 상처가 너무 커서 꿰매야겠어요. 간호사 윌리엄, 도와주세요. 네? 점선 따라서 그대로 꿰매줄게요. 슉!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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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이제 상처가 덧나지 않게 밴드를 붙여줄게요. 하나, 둘, 셋! 우와, 밴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따끔따끔 상처 소독하고 치료해요. 몸 튼튼 공룡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났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브라키오사우루스 환자 치료 끝. 공룡 친구들 이제 하나도 안 아프죠? 이제 방귀도 안 나와요. 물도 감쪽 같아요. 밴드도 마음에 들어요.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앞으로는 다치거나 아프지 않게 조심하기로 해요. 네.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치료해 보자. 그럼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병원에 찾아올까? 아픈 친구들이 도착했나 봐.
아우, 다들 너무 아파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겠어. 자,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엄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뜨거운 물에 데였어요. 아, 뜨거워! 뜨거운 물에 화상이군요. 아파 아파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지느러미가 점점 부어오르고 있잖아. 간호사 선생님, 치료 준비해주세요. 친구들, 나와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엄마 상어를 낫게 해주자. 엄마 상어, 많이 아프죠? 이제 아프지 않게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흐르는 물로 열을 식혀볼까? 오잉? 샤워기가 두 개가 있네. 어떤 것이 좋을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 두 번째 도구로 치료해보자. 오잉? 왜 물이 안 나오지? 어머나, 깜짝이야! 으아! 무시무시한 뱀이었네! 엄마 상어 미안해요. 제대로 다시 치료해줄게요. 휴, 다행이야. 부어오른 지느러미가 가라앉았어. 이제 물집에 연고를 살살 발라보자. 아야! 아야, 아야! 아이고, 많이 아프죠? 조금만 참아요. 우와, 물집이 작아졌어. 마지막으로 상처가 덧나지 않게 붕대로 감자. 친구들은 어떤 색깔이 좋아? 주황색! 좋아! 다 됐다! 엄마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아프지 않을 거예요.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안 아파. 뚜루루뚜루 치료 끝!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다 나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 또 다치지 않게 뜨거운 물도 조심하세요. 두 번째 환자분, 핑크퐁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장난감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에 상처가 났군요. 아야, 아야, 따가워, 너무 따가워. 친구들, 상처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핑크퐁을 빨리 치료하자. 조금만 참아요, 핑크퐁. 금방 낫게 해줄게요. 친구들, 그럼 우리 먼저 상처 주변에 먼지부터 닦아내자. 아야야, 따가워! 다 닦았다. 아유, 잘 참았어요. 이제 연고를 바르자. 야호! 상처가 거의 다 나았어. 마지막으로 예쁜 반창고를 붙여볼까? 핑크퐁, 어떤 반창고를 붙이고 싶어요? 난 공룡 반창고 붙일래요. 우와, 핑크퐁도 무사히 다 나왔어. 핑크퐁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괜찮아. 뚜루루뚜루 치료 끝!
고마워. 이제 신나게 놀 수 있어. 핑크퐁이 다 나아서 우리도 기분 좋아요. 세 번째 환자분, 아빠 상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콜록콜록 훌쩍훌쩍 콧물이 나요. 추워. 지독한 감기에 걸렸군요. 스르스 덜덜덜덜. 친구들, 아빠 상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치료를 시작해볼까? 우리 먼저 체온계로 열을 재보자. 아, 열이 너무 높아. 우리 아빠 상어의 열을 빨리 내리자. 이제 저 노란 콧물을 없애볼까? 으아! 끈적끈적한 콧물 괴물이다! 우리 빨리 이 콧물 괴물들을 없애자! 우와! 콧물 괴물이 다 사라졌어! 간호사 선생님 최고! 아빠 상어 괜찮아요? 친구들, 이번엔 부엌목을 치료하자. 이런 못된 바이러스들이잖아. 약 스프레이를 뿌려서 못된 바이러스들을 물리치자. 야호! 바이러스들이 다 사라졌어. 마지막으로 주사만 맞으면 치료 끝! 간호사 선생님, 주사 준비해주세요. 잠깐!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걱정 말아요, 아빠 상어.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아프지 않게 주사를 놓아줄 거예요. 살짝 따끔해요, 따끔. 우와! 주사 끝났어요. 에? 하나도 안 아프네.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건강해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감기가 다 나으니 기운이 솟는걸? 모두 다 나아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친구들, 오늘 함께 치료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에도 우리 같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주자. 안녕.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